천리안 위성사무는 정직에도 공공복합통신위성으로 재난재해지역에 공공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성통신 관련 선도기술 확보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리안 위성 1호와 2호는 지금 광학탑재체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광학탑재체가 탑재된 부분에는 태양전지판을 장착할 수 없습니다. 천리안 3호는 통신탑재체가 탑재됨으로써 전력 요구량이 많기 때문에 양쪽으로 태양전지판을 장착하는 그런 대칭적인 구조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천리안 3호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천리안 위성 1호와 2호에는 화학 추진 시스템만 장착되어 있습니다. 천리안 위성 3호는 화학 추진 시스템과 더불어 국내 최초로 전기 추진 시스템을 장착할 예정이며 전기 시스템을 장착함으로써 동일 무게 대비 탑재체 중량을 더 늘릴 예정입니다. 천리안 3호에는 지금 세 종류의 통신 탑재체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K밴드 광대역 통신 탑재체이고 K밴드 광대역 통신 탑재체는 재난재해지역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신 관련 선도기술을 확보하는 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탑재체는 삼강 댐의 하천 정보를 습득해서 홍수 예방 및 수재 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 탑재체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항공기 이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위성 항포 보정 탑재체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천리안 3호는 천리안 1호와 천리안 2호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산업체와 더불어서 위성 시스템 본체, 위성 관제 시스템을 국내 독자 개발할 예정이며 위성 탑재체 역시 국내 산업체와 더불어 국내 주도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천리안 3호는 2021년 올해서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2027년 하반기에 발사 예정입니다.